미망인이군요. 물론이죠. 보시다시피. 그래. 남편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죠? 오늘 낮 12시경이었어요. 우리 남편도 오늘 정오에 그만. 대개 남편은 언제 병에 걸리셨죠? 오늘 아침에요. 어쩜.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는지. 그럼 장례는 오후에 치르셨겠네요? 5시쯤이었어요. 나도 늦지막히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 남편을 믿었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네요. 시간은 쫓겨가며 혼자 장례 치르고 뒤치다꺼리하느라 아주 날라다닐까니까요. 아, 그런데 말이죠. 그이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장례식인데 말이에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내가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써볼게요. 하지만 그것도 살아있을 때 얘기죠. 우리 그인 장례식에선 꽤 의젓했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당신의 착각일 수도 있죠. 그럴 리가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남편이 장례식 때 몰래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부인이 무슨 수로 알겠어요? 얇게 입고 다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 그인 모직으로 된 속옷을 탱글게 입고 다녔어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두꺼운 속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았죠. 내가 아무리 끈질기게 졸라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난 그이가 따뜻한 속옷을 챙겨 입도록 항상 각별히 신경 썼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독감에 걸린 거죠? 밖에 나갈 때 목도리를 두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니도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러고 나가는 줄 알았다면 내가 설마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남편이 집을 나섰는데 전혀 몰랐다고요? 꼭두 새벽에 내가 자고 있을 때 나갔고. 어쩜 그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죠? 난 그저 욕실에 가는 줄 알았어요. 욕실에 가더라도 목도리는 얼마든지 두르고 갈 수 있죠. 그 인간 난 12시쯤 집에 들어와서 배가 욱신욱신 쑤신 다음에 끙끙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스피린을 먹였나요? 안 그래도 먹이려고 했는데 먹어봤자 별도 온도 안 될 거라고 했어요. 남자들은 매사에 늘 그런 식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배가 아픈 건 독감 때문이 아니라 칼 때문이라니. 또 그놈의 칼 때문이. 그래서 내가 말했죠. 당신은 지금 오하기 나서 떨고 있는 거야. 목도리를 안 두르고 나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칼에 찔려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칼이 확실한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이겠죠. 아무리 어때요? 그런데 남편께서는 어쩌다 칼에 찔린 거죠? 안 그래도 내가 말했어요. 좋다, 칼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게 사실이라고 치자.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목도리를 두르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만약 목도리만 둘렀다면 그렇게 쉽게 뭔가에 찔리진 않았을 거다. 아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가 칼에 찔려 부상을 당한 건 결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칼에 찔렸다는 남편의 말을 곧대로 믿었나요? 물론 믿지 않았죠. 그런데 그이가 갑자기 현관 앞에서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머늘바닥에 쓰러졌어요? 우리 집엔 카펫이 깔려있는데 그 위에 쓰러졌어요. 모느림이 청소하기엔 훨씬 쉬운데. 아무튼 그러고는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목도리도 안 들고 그렇게 결투를 할 바에야 최소한 바깥 기온이 따뜻한 오후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목도리만 둘렀어도. 목도리를 두르고 결투를 했더라면 감기에 걸리진 않았겠죠. 그랬다면 죽지도 않았을 거고요. 저는 이 두 여인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에서 두 사람을 보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두 사람을 각각 따로 보지 않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이지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카페에 늘 오전에만 왔었고 이 여인은 언제나 오후에 찾아왔죠. 두 사람이 상중인 것 또한 처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태껏 이 여인들이 이 카페에 혼자 와서 앉아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그 남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인이었을까요? 어디 한번 따져보시죠. 두 사람 지금 상중입니다. 검은 베일인으로 된 저 검은 모자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부인들은 누구를 애도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일까요? 애인일까요? 애인에게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이죠, 숨겨놓은 애인이 죽어서 한참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이 카페에서 남편이 아니라 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평소처럼 말이죠. 어머, 제가 지금 평소처럼이라고 했나요? 네. 아니죠. 아니고 말고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숙녀분들이 신사분들을 기다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신사분들이 먼저 와서 숙녀분들을 기다리곤 했죠. 이 신사분들은 항상 약속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키니까요. 이 점이 바로 숙녀분들한테서는 기대할 수 없는 믿음이죠. 남편께서는 어쩌다 돌아가셨나요? 소화불량 때문에 그만. 저런, 부인께서는 집에서 손수 요리하지 않으세요? 안 하는군요? 내가 남편을 음식점이나 기웃거리게 만든 그런 형편없는 여자로 보이나요? 그게 아니라면 남편께서는 어쩌다 소화불량에 걸린 거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보세요, 난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그 인간이 손도 대지 않고 나가버린 걸 어떡해요? 아니 그럼 남편이 빈속으로 외출하는데 말리지도 않았단 말이니? 물론 말렸죠. 하지만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지 멋대로 나가버렸어요. 당신이 말렸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죠? 발코니를 통해서 몰래 빠져나갔어요. 남편께서 어디 부러지진 않았나요? 다행히 부러진 건 없었어요. 우린 아파트 1층에 살거든요. 2층이나 3층이 살기엔 딱 좋은데.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 낮 12시경이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속이 거북하다고 칭얼대더군요. 시내를 돌아다니다 뭔가 잘못 먹었나 보네요. 그래요, 뻔하죠. 그래서 얼른 설사약을 먹으라고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모서리바닥에 돌리러 들어놓는 거예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누웠으니 소화불량에 감기까지 걸려줬겠네요.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죠. 감기에 걸릴지도 모르니 맨바닥에 눕지 말라고. 처음 눕고 싶으면 소파에 가서 누우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듀. 네? 아듀. 그러니까 나 간다. 잘 살아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인은 뭐라고 했는데요? 집에서 차려준 아침밥을 먹지 않고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사먹고 돌아다니니 죽어도 싸다고 한마디 했죠. 만약 집에서 차려준 위생적인 아침밥을 먹었다면 멀쩡했을 거라고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죽게 된 건 음식 탓이 아니라 결주 때문이라고 얼토당토한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남자들이 둘러대는 핑계는 언제나 다 똑같아요. 결투를 그토록 하고 싶었으면 그래요, 뭐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굳이 밖에서 음식을 사먹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른 말이에요. 말해 뭐예요. 집에 와서 먹으면 될 걸 가지고. 만약 집에서 하는 음식을 먹었다면 아무 탈도 안 났겠죠. 그랬다면 죽지도 않았겠죠.
남편께서는 누구와 결투를 했어요? 그이가 아무 말도 없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틀림없이 친구들 중 누군가와 싸웠겠죠? 그래요. 또 그 잘난 친구들 중 한 명과 다퉜겠죠. 뭔가 일이 터질 때마다 늘 곁에 있는 그놈의 친구들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께서는 대체 누구와 싸웠는지 혹시 아세요? 나도 그게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세요. 남자들이 우리 여자들에게 항상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늘 우리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결투 따위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참을 수가 없는데 누구랑 싸우는지조차 텅 입을 열지 않으니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설사 결투를 하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이 있는지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결투를 하지 말든지. 옳아요. 그렇게 입을 꼭 감기고 있으면 결투를 하지 말아야죠. 그건 아닌 것 같군요. 가장 좋은 건 말도 하고 결투도 하지 않는 거죠. 초콜릿 케이크 주세요. 크림이 빼고요. 나도 같은 걸로 하겠어요. 난 크림을 얹어서 주세요. 부인께서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사촌 동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는지. 그러는 부인은요? 조카와 만나기로 했어요. 어쩌나 재밌네요. 지금 제 손에는 두 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두 신사분께서 각자의 연인에게 전해달라고 저에게 맡긴 거죠.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연꽃이. 정말 미안하오. 평소처럼 오전에 약속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느닷없이 저녁에 만나자고 해서 말이야.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 커플은 평소 오전에 만났다는 말입니다. 오전에는 아마도 트위스타인가 뭔가 하는 작자와 결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2시까지는 정신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각에 나는 나의 장례식에 참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당신과 저녁 때 만나거나 아니면 영영 만나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못 만나게 되도록 내가 언제나 당신만을 사랑했다는 사실만큼은 부디 잊지 말게. 당신의 로우미요. 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군요. 그럼 두 번째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여기 이 여인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샤론의 장미요. 당신이 부담스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늘 그려봤던 것처럼 낮 시간에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저녁 때 만나자고 청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오늘 낮에는 도저히 당신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소. 왜냐하면 내가 죽었거나 아니면 치명되게 부상을 당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신경이 곤두선 상태일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오전에 노년인가 뭔가 하는 자식과 결투를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후에 나의 장례식이 거행된다면 저녁 때 당신을 만나러 갈 수가 없을 것이오.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만은
알아주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나 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 당신의 트위스트. 네. 역시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비록 앞에 표현지가 다소 중복되는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언제나 나만을 사랑한다는 쓰여있네요. 당신 조카가요? 아니요. 저 로미오 말이에요. 그런데 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이 쪽지엔 나와 오늘 저녁 여기서 만나기로 되어 있다고 쓰여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남편은 나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거든요. 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착각한 게 틀림없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 라는 구절만 빼고 나머지는 뭔가 좀 이상해요.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제 실수로 누구 쪽지가 바뀌었군요. 깨어내디. 대체 폰업이 뭐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어디서요? 사진 속에서. 어떤 사진 말이죠?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찾아낸 사진 속에서. 그 사진은 어디서 발견했죠? 서랍 속에서. 어떤 서랍이요? 남편이 열쇠로 꽁꽁 잠가둔 바로 그 서랍에서. 열쇠는 어디서 찾았죠? 어항 속에서. 어디라고요? 어항 속이요. 남편이 어항 속 해초들 사이에 열쇠를 숨겨놨더군요. 대체 어항은 왜 들여다본 건데요? 거기라면 내가 절대로 못 찾을 줄 알았겠죠. 정말 말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싫어하다니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그럼 불쌍한 물고기들에게 누가 먹이를 준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야 그이가 물고기를 돌봤지만 지금은요? 하루이틀 먹이를 안 준다고 물고기가 굶어죽진 않아요. 당신이 어항속을 뒤집어 열쇠를 찾으려는 속셈 아니었나요? 당신은 완전히 팍싹 물먹고 헤어스타일도 예전보다 형편없네요. 그나마 사진에서 조금 나아 보였는데. 말이 났으니 말로 한마디 해야 된대. 당신도 만만치않아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했죠? 나도 사진 속에서 당신을 봤거든요. 너무 많이 변해서 알아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남편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렇게 꼭 서둘러 빨래를 해야만 하나? 그럼 언제 하나? 장례식 전에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세탁기 돌릴 틈이 없었는데 내가 당신을 첫눈에 알아보지 못한 건 사실에서보다 너무 뚱뚱해졌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당신은 정상 체중보다 한 10kg는 초반으로 남겠어요. 그래서 부러운가요? 당신은 또 못 보겠다고 한 10kg이라도 더 남았으면 좋겠죠? 이제야 알겠네. 당신이 왜 크림을 뺀 초콜릿 케이크를 주문했는지. 하지만 난 달라요. 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죠. 적어도 당신 같은 뚱뚱해 애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 말라깽이 목줄에 살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적어도 그 자매이자가 주름살에 지방이 띵 유용할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남편이 이런 주부랑 바가지를 좋아할 줄은 미처 몰랐지.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좋아하고 말고요. 하지만 당신 남편은 당신의 주름살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보죠.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왜 날 차지하려고 결투까지 벌였겠어요? 결투? 누가요? 우리 남편이 당신 남편에게 결투를 쳐냈죠. 나 때문에 질투심에 훑어서 말이에요. 이것이야 그 반대예요. 내 남편이 당신 남편과 결투를 벌이더라고요. 당신 남편이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남편과 결투를 했다는 건지 참 이상하네요. 그거야 뻔한 사실 아닌가요? 나 때문에 질투심을 느꼈으니까요. 누가요? 우리 남편이요. 당신 남편이 질투를 느낀 대상은 당신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우리 남편이? 당신 때문에 질투심을 느꼈다고? 지금 농담하세요? 당연히 당신 남편이 우리 남편에게 질투를 느낀 거죠. 그렇지 않다면 결투를 할 이유도 없었겠죠. 우리 남편이 당신 남편과 결투를 벌인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이 우리 남편과 결투를 벌인 거라고요. 그래 그렇다 쳐요. 하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결투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 남편이 나 때문에 질투심을 느꼈으니까요. 결투를 벌인 사람은 바로 접니다.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사소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인데 상대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소한 반감 때문이라고 할까? 그러면 도대체 내 남편은 누구와 결투를 벌인 거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보세요. 괜히 남의 일을 겨누지 말고 애플파이나 갖다 주시죠. 난 네, 대단히 죄송하겠습니다. 내 작전이 성공할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나 분명할 만큼 했어. 최선을 다했다고.
혹시 그 두 사람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면 결투 따위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두 남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면 최소한 우리에게 무슨 말이든 했겠죠. 안 그래요? 그랬다면 결투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저 여자 사진을 우리 사진보다
더 은밀한 곳에 꼼꼼 감춰둔게 틀림없어요. 예. 적어도 나한테 저 여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볼 권리가 있겠지? 물론이죠. 당신은 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 그래, 당연히 그렇죠. 우리 두 사람 다 당당하게 권리를 해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두 사람 다요. 여자라면 적어도 자기 남편이 어떤 명과 병을 펼치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저 여자에게 가서 내 생각을 말하겠어요. 나도 가겠어요. 그래, 우리 함께 가서 얘기해요. 내 집에 주거권을 친 사람이 누구지? 이게 왜 똑똑히 일깨워치는 거예요? 그래, 저 여자에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줘요.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인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사랑에 빠진 앞에 이런 게 내 말이 아니라 이런 혐오스러운 상태로 내 세계 무슨 말을 어떻게 하죠?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무슨 말 하죠?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이 말 언니 빨리 여기서 가지 마. 더 이상 믿을 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우리 동생 어서 가요. 저런 여자는 상대한 가치조차 없어. 남자들은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라니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족속들이라니까요. 사랑에 빠져도 하필 이런 여자.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 홀딱 반해버렸는지 모르겠다니까. 나도 알겠어.